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주품은 레고 닌자고 마스터 오브 스핀 지쭈 70741 코레 에어 지쭈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바람개비 아주 손에 이렇게 휙 돌리면 바람개비 날아가잖아요. 그러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보시면 키마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피도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립코드를 넣어가지고, 자, 어디냐, 여기 넣어서, 그래서 바퀴 굴러가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에어지쭈에 응용한, 저, 닌자고에다 응용해서 하늘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가는 한 17,100원인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한 11,000원, 12,000원 최저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개 구입할 것이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두 개만 구입하신다면 아마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총 닌자 4명 하고요. 악당 모로 하고, 뭐, 또 악당 해가도 총 6개 나와 있고요. 요거 말고, 저기, REX, 저, 론인의 REX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지쭈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도 괜찮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좋긴 좋지만은, 이 밖에 갖고 나가서 놀기엔 좀 문제가 있죠.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터프하게 뜯어볼까요? 중간을, 으아! 어차피 뭐, 박스는 다 버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보관함 해도 되겠다. 노란 박스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해서요. 야, 이것도 괜찮은데? 꼭 저 팝콘 봉투 같습니다. 팝콘 봉투 같은데요. 네, 구성품은 리코드 하나 들어있고요. 네, 바람개비 역할하는 부분 들어있고, 레고 블록들이 들어있습니다. 레고 블록은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 네. 제품 따라 그, 아까 보셨듯이 색상이 다 다르죠. 빨간색, 파란색, 금색, 그 다음,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게 회색. 이거는 녹색, 이거는 형광색인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나씩 다 같이 보여드릴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뭐 다 사시기보다는 자신이 뭐 원하는, 좋아하는 캐릭터나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만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놀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뭐 하늘에 날리면서 갖고 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원을 그려놓고 친구들이랑 그 원에다가 발사해서 누가 더 가깝게 놓게 하나. 그래서 꿀밤 때리기 시작 같은 거 하셔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리가 어디 갔냐, 다리가. 네, 다리 여기 있네요. 네. 자, 피규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하죠? 독특한데, 여기에다가 얼굴도 독특합니다. 자, 얼굴도 독특해서, 오,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좀 무섭다는 생각. 레고 홈페이지 보시면 그냥 뭐 독특한 뭐 옷을 입었다 뭐 그렇게만 표현했는데, 뭐 알려주신 분 얘기 따르면 이게 이제 그 자신의 그 잠재력을 깨우치긴 이후의 모습이라고 또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수리금이 있는데요. 이거 띄셔가지고, 네, 다른 무기들도 여러 개 들어있는데요. 에어지쭈 안에 탈기 위해서는 이 수리금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들고 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무기는 뭐 여러 개 줘서 그거 갖고, 조카도 그냥 무기 좋아, 이거 좋다. 이런 무기가 있네요. 이건 부엌에서 쓰던 칼 아닌가? 자, 이런 칼이 있고요. 자, 이 앞에다가 이걸 꽂으려는데, 자, 이렇게 멋진 무기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탈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서비스로 준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무기 괜찮은 게 많네. 자, 이런 블록을 끼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투명 블록 주황색을 하나 두 개 끼워 주시고요. 위쪽에다가 평평한 블록 두 개를 또 끼워 주시고. 오호, 무기는 저 꼴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잡다한 거 많이 들은 것보다 하나가 들어도, 예, 제대로 된 게 딱 좋죠. 아, 한쪽은 이거 가는구나. 한쪽은 발톱을 이렇게 끼워줘서 이런 멋진 무기. 그래서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칼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이거 뭐야? 소세지는 왜 줬어? 이거는 그 스크리머들, 얘네들이 그 갖고 들고 다니는 건데. 자, 하여튼 뭐 소세지도 들어있는데, 자, 어떻게 맨날 수리건만 들고 앉아있냐. 오늘은 소세지로 가자. 이것도 좋네요. 근데 그 잠재력을 깨우치고 소세지를 들고 있다. 이건 뭐 쿵푸 팬더도 아니고. 그쵸? 쿵푸 팬더도 꽤 재밌던데, 기회 되시면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보시면 참 거기도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쿵푸 팬더 2에서 아주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쿵푸 팬더가 이제 자신의 그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딱 거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다 그 뭐더라, 이제 그 지난 일은 지난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뭐 그러니 그 정확하게 대사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냥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계신 거고 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아이, 칼은 여기다 쓰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지금부터 또 시작이죠. 예, 항상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또 멋지게 시작하셔서 또 새로운 멋진 출발 하셨으면 좋겠고요. 쿵푸 팬더도 그렇게 멋지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곰도 그렇게 했는데 팬더도 우리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서 더 멋진 미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걸 가져다가 딱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요걸 이렇게 끼우셔서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손잡이죠? 발사하는 거 쫙 당기는 거. 그 바람기로 따지면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블록 이렇게 끼워주시고 양쪽 옆에다가 안정적으로 요걸 끼우시면서 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밖으로 칼이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거는 오렌지색으로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어. 색상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누리끼리한 게. 그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이게 다 완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를 태우는 거거든요. 피규어를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피규어를 태워야 좀 더 멋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에 껴주시면 되는데 그냥 빠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껴준 상태에서 유리로 덮어주십니다. 소세지가 들어가려나? 아, 소세지 들어가네. 자, 배고프면 소세지 먹고 노는 거죠 뭐.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요 프로펠러 이거 뭐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누리끼리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쪽에다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넣으신 다음에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걸 돌려주셔야 안 빠지고 딱 고정이 됩니다. 자, 손으로 돌려볼까요? 손으로 돌려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잘 돌리시면은요. 돌리시면 돌아가고요. 자, 요게 이제 본체고요. 본체에다가 요거를 이제 껴주시면 되는 거고요. 리코드가 있는데 리코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는요. 이쪽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빼시면 뒤로 빠지는데요. 요거를 리코드를 넣으시게 되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도 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뭐 이제 잡다한 건 다 빼놓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자 돌려볼까요? 살짝 너무 세게 돌면 안 되니까 살짝만 날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친구들하고 이제 동그라미 거놓고 아니면 피규어를, 그것도 재밌겠다. 피규어 세워놓고 피규어를 맞춰서 넘버트리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요걸 끼우시면, 뒤로 안 빠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팽이놀이도 하실 수 있고요. 누가 더 오래 돌리나? 시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뒤에 나와 있는데, 에어지쪼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레고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닌자고 제품 쪽에 들어가시면, 요거 동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쏘신 다음에, 하늘로 날린 다음에, 이거 손바닥으로 받아가지고, 누가 더 오래 돌리나,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누가 더 가까이 쏘나, 그런 시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여섯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닌의 RX 제품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이것도 발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리고 에어지주 저거 뒤쪽을 돌려주시면 쫙 앞에 프로펠러도 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데 다만 이 에어지주 같은 경우에는 막 밖에 들고 다니면서 막 쏘고 막 떨어뜨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해볼까요? 테스트로? 떨어뜨려도 뭐 문제 없습니다. 튼튼하고 뭐 고장나면 그냥 고구마 부분만 갈아 끼거나 다시 끼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고 밖에 놓으시다가 떨어뜨렸다 난리 나는 거죠. 부품이 어디 갔는지 찾기 힘들고요. 그런 거 감안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색상은 좀 약간 누리끼리 하여서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저기 요거 황금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이런 피규어가 있어? 이런 피규어는 지금 현재 레고 제품은 안 들어있고요. 요 에어지쯤엔 들어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우 시원하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이거 다시 한번 날리지 말고 오 선풍기 같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석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